네, 패턴 영어 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해볼까요? 오케이, 오늘 패턴은 뭐예요? 오케이, you will be able to 뒤에 뭐뭐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너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뭐뭐 할수 있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able to. You will be able to. 그러면 왜 you will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었는지 누가 좀 얘기해 볼까요? Will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할 것이다 뜻이죠. will이 쓰는 거 보면 뭐 I will. I will 줄이면 뭐가 되죠? I'll. I'll be cat은 뭐예요? I'll be cat. 그렇죠. 나는 캣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고요. 그 다음에 able이 뭐였더라, able? 뭐뭐를 따라서? able. 뭐뭐를 할수 있는이죠. 뭐뭐를 할수 있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네. 예, 얘가 어떤 시인지 우리가 왜 생각하느냐. 여기에 왜 얘가 있느냐. 오케이. 어떤 시 앞에 be가 붙으면 그럼 be able로 합쳐서 뭐예요? be able. 할수 있다. 그렇죠. 할수 있다. 그러니까 will be able to가 할수 있을, 얘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합치면 will be able 할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넌할수 있을 거야. You will be able to. 그렇죠. 그럼 이 뒤에 잘 자다라는 말을 넣으면 잘 자다. 잘 자다가 뭡니까? 잘 자다. 그렇죠. sleep. well, sleep이 뭐예요? 자다, well은 잘, 이 말이죠. 잘 자다, sleep well. 그래서 너는 잘잘수 있게 될 거야. You will be able to sleep well. You will be able to sleep well. 오케이, 제가 말을 하네요. 나도. You will be able to sleep well. 너는 잘잘수 있게 될 거야. You will be able to sleep well. 이런 질문 때문에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야. 다친 사람이 있나고요? 다친 사람한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You will be able to work again. 오케이. 너는 뭐할수 있을 거야가 뭐였더라? Be able to. 그러면 다시 일을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네. 일단 얘 드릴게요. You will be able to sleep well. You will be able to sleep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을 하다가 뭐예요? 다시 일하다. 일하다가 뭡니까? 일하다. work 그죠. 다시 again. 그렇죠. 합치면 다시 일하다죠. 다시 일하다. work again. 다시 일하다. work again. 넌 다시 일할 수 있게 될 거야. You will be able to work again. You will be able to work agai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선빈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you will be able to 하고 그다음에 그녀처럼 노래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녀처럼 노래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Sing like her. 오케이, 여러분들 like 제일 먼저 like는 두 가지 뜻 일단 알아두면 되는데요. like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예요?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에?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녀처럼 like her. 그러니까 그녀 뭐뭐처럼 되다 하고 싶으면 be like 뭐뭐 하면 뭐뭐처럼 되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근데 be 대신에 여기는 sing이 왔으니까 누구누구처럼 노래하다가 되는 거죠. 그녀처럼 노래하다, sing like her. 너는 그녀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될 거야. You will be able to sing like her. You will be able to sing like 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곧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Wow, 잘했습니다. 좀 긴데요. 그것을 알아내다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 It.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다가 뭐예요? 그것을 알아내다. It out이죠. Figure 쓰는 연습 좀 해야 될 겁니다. Figure. Figure it
아웃입니다. Figure it out. 그것을 알아내다. Figure it out. 그 다음에 곧 금세란 말이네요. 곧 금세가 뭐예요? 순이죠. 오케이. 그래서 금방 그것을 알아내다. Figure it out soon. Figure it out soon. 금세 그걸 금방 그것을 알아내다. Figure it out soon. 그래, 넌 금방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거야. You will be able to figure it out soon. You will be able to figure it out soon. 오케이. 그다음 너는 곧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오케이. 그를 따라잡다죠. 그를이 뭐예요? 그를. him이죠. him. 그를 따라잡다. catch him up. 그를 따라잡다. catch him up. 곧 금세. 아까도 나왔던 거죠. 곧 금세. soon. 금방 그를 따라잡다. catch him up soon. 네, 이건 catch him up 이러면 발음하기 힘듭니다. 붙어서 들려요. catch him up, catch him up, catch him up. 뭐라고요? catch him up. 오케이, 나 같이 you will be able to catch him up soon. you will be able to catch him up soon. You will be able to catch him up soon. You will be able to catch him up soon. 오케이, 나, 넌 너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신이 없네요. 오케이, 빚이 뭐예요? 빚. debt죠, debt. debt. 그 다음에 갚다, 돈을 내다라는 말은 pay인데요. pay up 하면 다 갚는 걸 얘기한 거야. up 하면 완전하게 이런 뜻이니까 pay up. 뭐 위로 이런 뜻이지만 완전하게 pay up, pay up.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pay up the bad debt 하면 되겠죠.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s. 됐습니까? 오케이.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s.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다 갚다. pay up 너의 빚들, your debt. 됐습니까? 다 같이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 다 갚다. pay up 너의 빚들, your debt.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s. You will be able to your debt.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s. 오케이, 다 같이 잘 자다. Sleep well. 오케이, 다시 일하다. 다시 일하다. Work Work again. again. 그녀처럼 노래하다. Sing like her. Sing like 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내다. 그것을 알아내다. Figure it out. Figure it out. 곧 금세. soon. Soon. 그를 따라잡다. catch him up. Catch him up. 오케이, 완전히 다 돈을 내다. pay up. Pay up. 오케이, beat debt. Debt. 발음이 좀 어렵죠. debt. 오케이, B 할때 입을 딱 물었다가 debt. debt.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열려 있었는데 엉뚱하게 열렸네. 그래서 쓰기 시험 1차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너는 금세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catch him up soon. 넌곧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figure it out soon. 너는 너의 빚을 pay up 할수 있을 거야. You will be able to pay up your debt. 다음 KDN KD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순서 차례가 뭐죠? 순서 차례 turn이에요. turn 얘는 작게 들리고 turn이죠. 그럼 어떻게 쓸까요? 터 소리. 터 소리 누구야? TU가 터죠. 터. r 소리. r 또 n 소리. and turn이죠. turn. 아? 그 다음에 저것이 뭐예요? 저거 영어로 that이죠. that이죠. that. 그럼 혀를 살짝 무는 d 소리 누가 냅니까? th가 내죠. 그 다음에 에 소리, a, t 소리, t 이게 that이죠. that.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예요? 생각.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러면 아이디어 할때 I 소리는 뭐 됩니까? I가 되죠. 그 다음에 D 소리, D, E, O 소리, A. 그니까, 아이디어. 자, 스펠링 연습 좀.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 지민이부터 가보자. Okay, he loved the school. Katie loved school. 그래서, Then a new student joined. Then a new student joined Katie's class. Katie's class. Then a new student joined Katie's class. 예, 그래서 그녀의 이름도 Katie였어요. 그렇죠. Her name was Katie too. Her name was Katie too.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다시. The teacher said, Katie, your turn to read. The teacher said, Katie, your turn to read.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발음은 red죠, red.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했더라?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과거형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과거형이다. 일다의 과거형이다. 그럼 일단은 원래 형태는 뭐고? read고, 과거형은 뭐다? red다. 그렇죠. ea의 발음이 e도 될수 있고, 뭐도 될수 있기 때문에, e도 될수 있기 때문에, read라고 읽으면 원형이고, red라고 읽으면 과거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다가 빨간 이런 거 적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both Katie's red죠. Both Katie's red.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sad. 오케이. 그래서 주민아, 점프 쓸때 JAMP야, JUMP야. 오케이. A인지 U인지 네가 쓰는 게 헷갈려서. 그렇지. Your turn to jump. Your turn to jump. 오케이, 점프할 때뭐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죠? jump, jump. 여기 어 있죠? 어, 그렇죠? 그다음에 돌, 뭐 차례가 뭐였어요? 차례, hard였죠. 그렇죠? 여기 뭐 있어요 또? 이거 어 있죠? 우리말 소리 어, 그렇죠? 이어 전부 다 누가 내는 소리예요? 유가 내는 거죠. turn, 그다음에 jump. 유가 어 소리 낼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ump 다음 되겠죠. 다시 both Katie's jumped. both Katie's jumped. 오케이, Both Katie's jumped. 계속해서 그렇죠. 이번엔 lead입니다. lead. 일단은 read. 이끌다 지휘하다는 lead. 같이 Billy said, Katie, your turn to lead. Billy said, Katie, your turn to lead.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잘해지? 그렇죠, 이제 led죠. 다시 both Katie's led, both Katie's led. Both Katie's led. 계속해서 그렇죠. 다시 I'm Katie. Said Katie. 이렇게 어떤 이 말을 할때 어떤 기분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난 느낌 이게 I'm Katie 이랬겠죠. I'm Katie, said Katie. 예, 그랬더니 No, I'm Katie, said Katie. 그렇죠, 똑같죠. 나 그래서 The class asked. 그렇죠. 잘했습니다. The class asked. The class asked. What are you going to do? The class asked, what are you going to do? 오케이. 그랬더니 같이 I'll be Kate. Said Kat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캣이죠, 이번에. I'll be cat. Said cat. 오케이. 뭐 잘못 말 글씨를 안 보고 말만 들으면 난 고양이가 될 테야 뭐 이렇게 들리겠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The
Said the class. 되겠죠? That's a great 쓸 줄 알죠? That's a great idea. Idea 쓰기 연습하시고요. Said the class. Class said. 써놓고요. That's a great idea. The class said. Okay. 이렇게 해서 2차 말하기 전 2차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오늘 쓰기 틀렸던 거 내일은 안 틀려야 되겠죠. 그다음 리딩 버디 일단 말하기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생 아 뭐 선생님 나눠드린 거 꺼내놨죠. 네 슬라이드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선배님 먼저 가볼까?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렇죠. 다같이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Isn't he Park Ji-sung?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그랬더니 Yeah, he is my hero. 그렇죠. Right, he'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그렇지.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오케이. 그랬더니 물어보죠. 그렇죠. Really? Where? Why?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를? Him? 선생님 순서를 착각했네. 그렇지.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정답. Really? Why do you like him? 그렇죠. He isn't big or tall. He is not big or tall. 뭐 isn't나 is not이나 같고요. 그러나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축구들 봤어요 어제? 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다. 아빠 때문에 억지로 봤다. 격하겠거든. 재밌게 봤어? 재밌게 봤어요. 여학생들이랑 남학생은 좀 다르네. Okay. He isn't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Who was the greatest soccer player yesterday? 박수 나왔어? Who was? 황.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est player yesterday? 누구였다 생각해? 이름 모르죠? 걔가 그나마 좀 귀엽게 생겨갖고 눈에 들어왔구나. 격하게 끊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차례, 그래서 이번엔 좀 멀리 있는 것 같으십니다.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네,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지.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네, 그래서 his feet이 들어가는 거 맞는데 어디 어디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his feet이 아니고 자 his feet은 그의 발이지, 그의 발 위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의 발은 his feet인데 그의 발 위에는 뭐겠다? 오케이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는구나. 오케이 그의 발이는 발 위에는 on his feet. 그러니까 오늘 여기다 쓰는 거 앞에서 써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그 책상은 더 데스크죠. 그쵸? 그럼 지민아, 그 책상 위에는 뭐겠어? 그렇게 쓰는 거야. On the desk, on his face. 같은 위치에. 그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He has a lot of scars.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붙여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어디니까. 그니까, 어디에 상처가 있다? On his face. 발 위에 흉터가 있겠어? 발 속에 흉터가 있겠어? 발 위에. 그래서 in his feet이 아니고 on his feet인 거예요. 다시 he has a lot of scars. He has a lot of scars. 어디에? On his feet.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OK.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지.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어? 오케이. 요 앞에 그는 갖고 있다가 뭐였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였죠. Has는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안에는 원래 뭐가 숨어 있다? 두가. 그렇죠. 원래는 두가 숨어 있죠. 두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시 안에 숨어 있지? 두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다라는 뜻이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여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 딱 숨어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아니라 have면 뭐가 숨어 있을 텐데 have면 뭐가 숨어 있을 텐데 두가 숨어 있을 텐데 아니 겹쳐졌으니까 막 되게 have면은 이렇게 두가 숨어 있을 텐데 have가 아니라 뭐라서 has라서 뭐가 숨어 있는 거다 has라서 뭐가 숨어 있다 아이고 똑같이 빨간색이네 has라서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es가 빠져나갔어 여기 숨어 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똑 나갔어 그러면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원래 모습이 뭐 have로 바꾼 거야 does he have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는 이거였죠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oes he have 규칙은 똑같습니다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죠 그러니까 너는 간다는 뭐예요 너는 간다 you go you일 때는 여기에 goes 하지 않죠 그쵸? 그냥 go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으니까 두가 숨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너는 가니 Do you go? 하면 돼요 Do you go? 너는 가니 됐습니까? 앞에 너는 왜 좋아하니 했었죠 너는 왜 좋아하니 왜 Why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넌 좋아한다 You like죠 근데 넌 좋아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넌 좋아하니가 필요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Do you like? 됐습니까? Do you? Does he? 하면 뭐 하는 말이겠다 묻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Why does he have 무엇을 ugly feet? 아? Why does he have ugly feet? 오케이 그럼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맨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연습하다가 발을 뭐 했다? 다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죠. 안 들려서 제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자, 여기 practice라는 것도 한번 잘 봅시다. practice. practice가 무슨 뜻이에요? 연습. 연습입니까? 물론 연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연습하다로 쓰였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가 뭐 만났습니까? he를 만났죠. 그러니까 he practices. 단, 모든 하다시가 he, 자, 이렇게 하다시에 s를 써야 되는 건 he만 있는 게 아니고 뭐? he, it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일단 그렇다 치고 he를 예로 두겠습니다. 무조건 붙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이 쓰였을 때는 박지성이 은퇴하기 전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책이 쓰였을 때는 그가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언제 일이야? 현재 일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을 표현할 때 s 붙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 가다의 과거형 여러분도 알 텐데 고의 과거형이 뭐였어요? 그렇죠. went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갔다. I went. You went. They went. We went. 하면 되고 그가 갔다 할 때도 똑같이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s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다라는 말이 he, she, it을 만나면 거기다 s나 es를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because가 없으면 he practices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건 연습한다죠.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뭐를 붙이면? because를 붙이면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when을 붙이면 뭐였더라?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연습할 때는 뭐야? 그가 연습할 때 when he practices.
근데 여기서는 그가 연습할 때가 아니고 그가 연습하기 때문이다니까 when 대신에 because를 써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s 어떻게 very hard 언제 all the time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제 말로 익히는 겁니다.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예, 그랬더니 그렇죠. 나같이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책 풀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썼죠. 몇 쪽이냐 이거 그 쪽에 있는 건. 그쪽 펼쳐볼까요? 그쪽 다 펴놨고요. 영웅 히어로 발들이죠. 발들 발들 feet 발 하나면 foot 상처 scar 많은 상처 a lot of scars 그렇죠. 맞습니까? 예, 연습하다 practice 우리는 연습한다 practice 거기 s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그는 연습한다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s. 그러니까 못생겨 보이다 look ugly. 잘생겨 보이다 look handsome. 예뻐 보이다 look pretty. 아름다워 보이다 look beautiful.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영웅은 히어로니까 hero. hero h 어이구 여기 좀 있었네. hero 상처는 뭐였어요? scar, scar, s, 일단 찾아보자. s, s. 어, 여기 있는데, 이 s는 아니고, 얘도 아닌 것 같고. 또 s가 있나? 아, 여기 있네. 아유, 여기서 뭐 있었네. 아우, 잘 찾네. scar. 연습하다가 뭐 했더라? 그래서 practice였죠. practice. 일단 p를 찾아볼까? 얘는 q입니다. pq 헷갈리지 마세요. p 일단 여기 있는데 r이 있는데 그 다음에 틀렸네. 이 p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되게 못 찾죠. 아이고 여기서 뭐 찾았네. practice. 네? 아닌데요? 네. 발들 발들 뭐였어요? feet였죠. f e e t. 그러니까 여러분 찾는 거 하고 갔나요? 됐죠. 오케이. 네. 계속해서. 오케이. 그는 덩치가 크거나 뭐 다 써 있는 거 연습하는 거네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죠.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무엇을 a lot of scars 어디에 on his feet 예를 들자면 그는 그의 발에는 많은 상처가 있는데 우리말 이거는 우리말로 많이 바꾼 거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많이 바꾼 거고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그는 어디에 그의 발에 무엇을 많은 상처들을 뭐 한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는 뭐라 하냐 이런 걸 보고는 직역이라 그래. 직역 바로 해석하는 거가 영어의 단어 뜻 그대로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는 의역이라 그래.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게 있다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언제 항상 어떻게 뭐 한다? 연습한다. 그는 연습한다. He practices. 어떻게? Very hard. 언제?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그는 키가 크고, 아,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다. He isn't big or tall. 맞습니까? 그들은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다. 그들은 접수했어요. 그들은 키가 크거나, 아니,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다. 그들은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다. 안타는 뭐예요? They aren't big or tall.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의 발, his feet.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여러 개면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그쵸? 그쵸? 이거는 한 개죠? 그쵸? 암만 길어봤자? 왜? 데이죠? 그것들이죠? 그것들. 맞습니까? 오케이. 여러 갠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뭐예요? 데이죠? 됐습니까? 하나인데 남자면? he. 하나인데 여자면? she. 하나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 it. 하나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 it. 나는 I. 내가 포함된 여럿이면 we. 너는 you. 유가 네가 포함된 여럿이면 you.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면 you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럿이면 they.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다시에 s를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이거 묻는 거네요. 그러면 they look이야 they looks야? 그렇죠. they looks야? they look ugly죠. 됐습니까? his feet look ugly였죠. 됐습니까? 그의 발은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그는 못생겨 보인다 해볼까요? 그는 못생겨 보인다. He looks ugly란 말이죠. 아까 여태까지 뭐 했어요? look 무슨 시야? 하다시죠. 하다시. 보다 보이다. 됐습니까?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그녀는 못생겨 보인다. She looks ugly. 그것은 못생겨 보인다. It looks ugly. 너는 못생겨 보인다. You look ugly. 그니까 his face은 그의 발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죠 they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연습한다죠 그는 항상 매우 열심히 매우가 빠졌네요 여기는 있는데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그래서 그는 연습한다 he practices 어떻게 very hard 언제 all the time 그니까 오케이, okay. practicing은 무슨 뜻이길래 안 돼요? 그쵸, 연습 중인. 연습 중인도 되고, 뭐도 됐더라? 연습하는 것. 그쵸, 연습하는 것. 그러면, 그는 연습한다가 아니고, 그는 연습하는 중이다. 해볼까? 그는 연습하는 중이다. 연습하는 중인 아무 생각 없이 늘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연습하는 중인 무슨 시야?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는 연습하는 중이다 He is practicing 됐습니까? 그는 누워있는 중이다 네, 이런 거 어디서 연습하지 않았는가 혹시?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는 음식을 만드는 중이에요 He is making 이런 거 어디서 하지 않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만드는 중이다 말고 이번에는 다시 그는 만든다 아, is 넣어야되죠 그쵸? He is makes죠 그쵸? 그는 이다 만들다죠 그쵸? 그는 만들다이다 그쵸? 그러면 이다 만들다 이래야 되죠? 그는 만든다 He makes 아, 그는 만들었다 해볼까 이제 그는 만들었다 He made 여기 S 붙여요 안 붙여요? 과거형에는 그런 거 안 한다 했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아, 모르겠어 여기까지 아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완성하기네요 1번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민이 My father is my hero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빠는 나의 영웅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 practice야 practices야 S 붙여봐라
외쳐. 됐습니까? 나는 어찌 연습한다. 어찌? 어찌? 열심히 연습한다. 저는 열심히 연습합니다. I practice h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갖고 있습니다. She has. 상처를. A scar. 어디에? On her foot. 됐습니까? 오케이. 발 두 군데 상처 났어. 한 군데 상처 났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아니라 feet이 아니라 그렇죠. 눈치가 빠르네요. foot이죠. 그래서 됐습니까? 오늘 왜 썼어요? 그녀의 발 상처 났어. 무엇 상처 났어? 어디 상처 났어?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발에 on her foot. 됐습니까? her는 뭐였더라? 아, 그녀예요?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녀는 뭐예요? 그녀는 she죠. 그래서 she, her, her.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scar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scar야, scars야. 오케이, 왜? 그렇죠. 이거 하나란 뜻이죠. 그러면 복수형 쓰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좋은 제목 찾기네요. 가장 좋은 제목. 그래서 선배님, 가장 좋은 제목은 뭐겠어? The. 더 베스트 타이틀 is great soccer player 박지성. great baseball player 박지성은 무슨 뜻이라서 한대요? 위대한 야구 선수입니까? 아니죠.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2번 지민이 해볼까? 답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 박지성. 그래서 he because he is a great soccer player. Okay, the girls가 뭐예요? The girls. 여자들 하고 싶어? 여자들은 이거죠. 그렇죠. 이거 보고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apostrophe s라 했죠. 뭐뭐의란 뜻이죠. 박지성은 그 소녀의 영웅입니다. 박지성 is the girl's hero. 그가 위대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because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래서 성빈. 오케이, 박지성은 못생긴 발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성 has ugly feet. 그가 연습을 매우 열심히 하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Okay. He didn't wear socks는 뭔 뜻이에요? 양말을 안 신었다죠. 그렇습니까? 양말을 안 신었다. He didn't wear socks. 양말 신다가 뭐였어요? 그럼 양말 신다. Wear socks. 그렇습니까? 착용하다죠. 착용하다. 몰랐다 말아주세요. 그렇습니까? 양말 신다. Wear socks. 아, didn't 할 때 did가 보이는데 did는 뭐에 무슨 형? 과거형. 여기 무슨 형? 과거형. 여기도 과거형. 아, 양말 안 신어서 발이 못생겨진 거 아니죠? 아, 여름에 발 못생겨지게 샌드 신고 다닐 때, 그렇죠? 오케이, check t or f. t는 어떨 때 t 하는 거예요? t는 true일 때 t 하는 거죠. 맞는 말 할 때 true죠. 그렇죠. f는 뭐일 때 f 하는 거예요? 그렇죠. false일 때 F 하는 거, 틀린 말 할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지성 isn't big or tall. T야 F야? T죠.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He has ugly feet. 맞아요? 틀려요? 맞아. T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저 모두 맞았습니다. 안녕.
하세요.